수비 강화 노리는 토트넘 김민재 이어 밀리탕 영입설 신은현 기자 수비 강화를 노리는 토트넘이 김민재에 이어 에드르 밀리탕 영입을 원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토트넘이 센터백 보강을 노리고 있다. 토트넘은 토비 알더베이럴트라는 최고 수준의 센터백이 있지만 얀 베르통언이 팀을 떠난 후 센터백 포지션이 약해졌다. 에릭 다이어를 센터백으로 활용하고는 있지만 백업이 부족한 상황이고 다빈손 산체스과 조로드는 조세 무리뉴 감독의 확실한 신임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국 풋볼 런던은 15일 무리뉴 감독은 1월 수비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김민재 영입과 관련해 조언받고 있다. 만약 김민재가 토트넘으로 입단할 시에 받을 수 있는 등번호는 3개가 있다라고 보도했다. 김민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센터백이다. 2017년 전북현대에서 프로 데뷔한 김민재는 바로 주전자리를 꿰찼다. 이른바 괴물수비수라는 별칭도 붙었다. 탄탄한 피지컬로 공중권을 장악하고 수비수임에도 속도가 빨라 수비 범위가 넓다.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 대표팀 주전 수비까지 차지했다. 김민재는 대한민국 대표팀서 30경기에 나서고 있다. K리그 1을 제패한 김민재의 차기 행선지는 중국 슈퍼리그이었다. CSL의 베이징 구안으로 이적한 김민재는 전북에서의 활약을 이어가며 괴물 수비수의 면모를 제대로 과시했다. 그러자 유럽의 러브콜이 이어졌다. 라치오, PSV 아인트호벤 등 다양한 팀들이 거론됐다. 눈에 띈 팀은 토트넘이었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뛰고 있는 팀이자 과거 이영표가 활약했던 곳이기도 하다. 한국 선수들과 인연이 깊은 토트넘과 이적설이 발생했고 구체적인 제안 내용까지 나오며 팬들을 흥분시켰다. 하지만 이적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민재는 베이징에 머물며 활약을 이어갔다. 최근 들어 다시 이적설이 점화됐다. 영국 현지 매체들은 토트넘이 김민재 영입을 추진 중이라며 집중 조명했다. 센터백 보강은 전부터 계속해서 토트넘의 고민거리였다. 손흥민 역시 김민재 영입을 돕고 있다. 밀리탕은 지난 2019년 5천만 유로의 이적료로 레알 유니폼을 입었다. 하지만 지네딘 지단 감독의 구상에서 배제됐고 제대로 된 출전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적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토트넘도 후보다.